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현재는 청주 안면센터에서 암 환자분들 치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들을 망가뜨리고 그 결국은 뭐 암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들을 만든다는 거를 매번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굿라이프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이란 뇌에 있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아니면 터져서 생기는 질환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얘기하죠. 뇌혈관 질환이 왜 생길까? 왜 터질까? 왜 막힐까?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고혈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맥들의 아주 미세한 동맥들의 석회화나 동맥 경화가 생기면 그 동맥들이 아주 조금씩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적혈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의 혈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조직은 허혈성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혈압을 끌어올려서라도 내 조직에 산소를 주기 위해서 사이토카인 분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에 혈압을 강력하게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기전인데요. 이거를 혈압이 높으니까 혈관이 터지는 게 걱정이 되니까 혈압약으로 낮추는 게 우리의 지금 고혈압의 치료입니다. 자, 고혈압이 치료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잠시 혈압을 낮춰서 응급상황을 넘긴 겁니다.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우리 가족에도 많고 어디나 다 계시죠. 30대 고혈압이 17%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20대 고혈압 환자분들도 진료 현장에서 종종 뵈어요. 19살 남자 환자가 두통으로 응급실을 왔는데 그 두통이 조절이 안 될 정도 너무 심한 거예요. 빨리 머리 CT를 찍어보자. 그런데 머리 CT는 멀쩡한 거예요. 혈압을 재봤더니 220이 나왔습니다. 물론 통증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통증을 조절해봤는데 왜냐하면 10대에서 혈압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안정하고 통증 조절을 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성 뇌병증 추정으로 해서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입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 10대면 19살이면 이제 학생 나이 딱 끝날 텐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에 있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매일 데리고 가 다니면서 고기 음식, 탄수화물 음식 많이 먹었겠죠. 외식을 많이 한 겁니다. 짠 음식 많이 먹고 단 3년 만에 매일매일 음식이 그렇게 나빠지면서 혈관을 그렇게 악화시켰고 엄청난 고혈압을 보이면서 고혈압성 뇌병증까지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식생활과 혈관 상태의 현실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보다 보면 잠시 한쪽이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119 신고를 했는데 왔을 때는 괜찮아졌어요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뇌경색이 왔다가 풀린 겁니다. 당연히 언젠가 또 오겠죠. 그때 크게 오면 관심불수를 동반한 큰 뇌경색을 앓게 되는 거니까요. 3대 중증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에서의 3대 중증질환,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출혈, 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증외상,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3개의 질환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경색, 뇌출혈의 이 뇌졸중이거든요. 뇌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쪽 관심마비, 언어장애, 성격 변화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아니면 반대쪽에 시각장애 이제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반대쪽에 시각장애가 나타나거든요. 아니면 감각의 소실이라든지 뭐 기억력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생겼는데 이 뇌경색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글렉트라고 해서 내가 병변이 있는 쪽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줘야 됩니다. 119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의 문제니까. 그 외에는 이제 뇌졸중의 반대쪽에 있는 질환이죠. 뇌출혈. 뇌혈관이 결국은 고혈압을 못 이기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들이 비슷해요. 뇌의 형색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데 반신마비라든지 뭐 구음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머리 CT 찍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쓰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출혈 중에 좀 특수한 출혈이 있어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출혈 중에서 일부인데 우리 머리 CT 찍어보면 이렇게 별형으로 머리 안쪽에 시스터나라는 공간에 피가 차는 그런 출혈입니다. 이런 출혈은 극심한 두통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눈이 번쩍이는 그런 통증을 동시에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내지는 망치로 친 것 같은 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지주막하 출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혈압을 자주 재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죠. 혈압이 높은지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은 너무 조용한 질환이거든요. 내가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뭐 어지럽나? 좀 기운 없나? 뭔가 이런 정도의 증상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을 직접 재보지 않고서는 내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그때는 이미 후유증이 생긴 뒤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회가 될 때 혈압을 재봐야 됩니다. 다행인 건 우리 직장에 가도 보건소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팔뚝 혈압계 자동으로 재는 게 종종 있죠. 아이 뭐 나 젊은데 뭐 1분 들여갖고 그거 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워닝 사인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혈압이 높구나. 근데 140을 넘어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고혈압이 1기 고혈압을 진단하는 상황이고요. 혈압이 높은 게 계속 확인이 되면 그때는 혈압약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혈압약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뇌출혈 생길 가능성 아니면은 다른 곳에 혈관 터질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요. 혈관, 대혈관 석회화나 대혈관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라든지 이런 무선 질환도 생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일단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조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120에서 140 사이면 그때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서 내가 혈압이 낮은 상태로 모든 이제 조직의 산소가 잘 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 먹는 거에서부터 가공식품, 뭐 빵, 떡, 면 이런 거 안 되고요. 배달음식 이런 거 안 되고요. 짠 음식, 우리 국 종류 이런 것도 가능하면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도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현미밥. 그리고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시고 과일식 하시고 자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의 혈압을 낮출 수가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쪽 팔다리 마비나 얼굴 안 움직이는 걸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럴 때는 FAST를 기억을 했는데 FAST, FAST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F는 FACE, 얼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 움직임이 한쪽이 떨어진다. 침이 한쪽으로 나온다. 혀가 한쪽이 덜 움직인다. A가 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펼쳐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못 움직이고 못 올릴 때 이럴 때에는 아 이것은 반신마비 가능성이 높겠구나. 걸어보라 그래 똑같겠죠.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비틀하거나 뭘 잡아야 되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반신마비의 증거가 되고요.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가 스피치. 말을 해봤는데 어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소를 얘기해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혀를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입술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T, 타임입니다. 즉시 119 신고해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3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3시간 내에 응급의 센터급 이상의 응급실에 가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해주면 완전하게 회복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뇌혈관 질환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천국이 된 지금 우리나라 현실, 식생활, 식습관 바꿔야 되고요. 그걸 인지하고 또 혈압이 있으면 즉시 조절을 해야 되고
응급 증상이 있을 때 바로 119 신고해서 응급실 들어간다는 거, 이 세 가지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기원하면서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